아, 어쨌든 젊은 코어 뉴 코어 카이도 지금 코어 댄스로 굉장히 난리 난 영상 패딩 안에 두 글자가 그치. 아니라 코어 얘기하고 있더라고. 어,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코어가 보여줄 게 있어. 아, 진짜요? 진정한 코어왕. 한번 봐봐. 잠깐만. 아, 이게 호동인 거보다 댓글 훨씬 많아. 어, 멋있게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어, 밑에 기계가 있는 거잖아. 기계가. 아, 밑에서 누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아,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누웠다 일어나는 거지. 이게 가능해? 이게 허리 힘으로 이게 진짜 코어지. 그치.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여기서 우리가 직관으로 볼 수 있어? 그럼. 어, 보여주러 왔지. 어, 진짜? 아, 바로 보여줄게. 아니. 야, 오자마자 어디서 왔는지 소개도 하고 바로 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온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같이 해. 아, 그래도 이네 동성전과 인사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어디서 온지 다 알아. 아, 알아. 그치, 그치. 승규도 준비하고 있어, 이거 코어. 승규는 얘도 청담동에서 왔잖아. 얘들 잘해. 내 동생 이승기라 카이. 어? 아니, 보통 그슬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던데? 아니, 보통 이름 정도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작하잖아. 이거 나 알지? 모를까 봐. 알겠지, 나도. 괜찮았어? 아, 이거 잘 안 된 거 같아. 잘 안 된 거 같아. 아, 승현이 형이 잘 안 된 거 같아. 아니, 누가 철푸덕거리지 않았어? 사실 이게 4년 전이야. 근데 확실히 멋있다. 멋있지 않았어? 종일아, 너 지금 어땠냐면. 어. 아니, 이거. 얘들아. 너 진짜 이겼어. 4년 전인데. 내가 중력을 너무 많이 받았어. 영상에서 손 안 짚었는데, 영상에서. 아, 그러니까. 야, 이거면 승기 코어 댄스가 더 대박이지. 아, 다시 해볼게. 아, 잠시만. 얘들아, 허원한 기회가 다시 줘. 다시 해봐. 열쇠, 끝까지 하고. 괜찮아, 여기 왼팔? 얘들아. 야, 4년 전. 4년 전. 4년이지 말까? 4년 전이야. 네. 그러시면 어디서 전화왔는데, 내 동생들. 너희들 중 누군가의 깐부고에서 전화건. 어? 깐부고. 그리고 호동아, 오늘도. 어? 너라고 부를게. 이승기. 왜 알아, 왜. 엄청난 예능감을 아는 형님에서 발견한 카이야. 이승기 카이! 이승기라 카이! 이승기라 카이! 이런 소개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손이 차졌어. 어지럽지. 시끄럽다는 것 같아요. 카이가 그 펜두형으로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왜? 아, 펜두형 알지? 펜두형? 펜두형. 패딩 안 해! 패딩 안 해! 패딩 안 해! 패딩 안 해! 두 글자 내! 두 글자 내! 팬티 안에 두 글자. 팬티 안에 두 글자로. 팬티 안에 두 글자로. 내가 아는 형님 덕분에 맞아. 팬티 안에 두 글자가 터져가지고 예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 그 영상이 아마 천만 명 넘었을걸요? 뭐? 그게 웬만한 뮤비만큼 나왔다고. 팬티 안에 맞지? 진짜? 그럼 카이는 지금 완전히 고정이야 지금 다섯 번째. 진호보다 많이 나온 거야 그러면. 나 오늘 아니 나도 다섯 번 나오고 나왔어. 승기야, 진호 저기 있는 거 어때? 어색해? 어울려? 아니. 승기 씨 잘 얘기해, 승기 씨. 승기 형 둘이 동갑 아니야? 아, 되게 승기 씨 몇 월 빠른 아니야? 빠른데 띠가 호랑이 띠. 나는. 난 그냥 오리지널 86, 4월. 오리지널 근데 둘 호랑이 띠. 니네 지금 오늘 누구, 그러니까 누구 깐부, 뭐 누구 친구로 온 건데, 그니까는. 뭐, 카이는 100% 나고. 아니, 수근이 형, 형이 왜 카이 깐부야? 지난번에 시우민 친구로 나온 것도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아, 제작진이 섭외했네. 제작진이 안 그래, 섭외했어. 안 그래. 그날 끝나고도 번호 안 받았잖아. 누구? 시우민이. 에이, 전화 막 서로 하고 그러면 어떡하니까. 가끔 이렇게 만났을 때 좋은 거지. 오늘은 이승기라 카이가 우리 방송반에서 섭외한 게 아니고 네, 연말이라고 이제 그 연말에 그 형 생각이 난다고. 형한테 인사도 할 게 그냥 부랴부랴 그냥 안 그래도 되는데. 맞아? 아, 그러려고 온 건 확실히 아니고. 그러려고 온 건 아니고. 형 인사 드리려고 해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그래서 자진해서 이렇게. 승기가 근데 승기가 호동이 약간 좀 불편하고 피하지 않아? 아, 나 신서유기도 그래서 호동이 형 있으면 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승기가 지금 하는 방송에 왜 호동이가 없는지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그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알지? 나 방송으로 운동 가지 않아? 너 진짜 호동이 없어서 살 수 있어?
잘된 것 같은데?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요즘 뭐 난리 났어. 진짜 진행할 때도 귀티나고 없어도 되겠는데 누가? 다 우리는 또 한 학교 출신이니까. 아, 또 여기 사관학교. 승기는 춤 잘 춰? 나? 어. 승기는 난 못 추지. 승기 몸이 못 춰? 못 추지. 승기는 원래 랩 쪽이어서 아, 나의 그대가 원한다. 그대야 나의 챔피언. 나의 그대가 원한다. 그대야 나의 전학신청서. 아 전학신청서. 이승기 카이. 어 승기라 카이. 뭐 교육관계 신세계에서 만난 깐부 희철 아~ 이렇게 해놨어. 어? 사실 오늘 깐부는 호동이가 아니고 수근이도 아니고 어. 수근이도 아니고 희철이지. 어? 그렇지. 백화점에서 만난다? 신세계에서 만난 게 뭐야? 진짜 깐부가 내가 아니고 수근이가 아니라고. 아니야. 신세계 쇼핑하러 갔다 만난 거야? 아니, 신세계에서 그러면... 깐부는 정용진 형 아니야? 어디 어디 신세계? 백화점 그런 쪽 아니고 아, 신세계 프로젝트? 신세계. 신세계. 어, 들어와. 와, 들어와. 들어와. 날씨 좋네. 신세계. 처음 만났어 사실. 진짜 나 승기를 처음 만났어. 아니 그러니까 뭐 게스트나 패널로 잠깐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프로그램을 해본 게 처음인데. 그렇지. 정말 새로운 깐부를 찾았어. 맞아. 야, 아 신세계로부터 지금 예능을 같이 한다고? 맞아. 세 명 있어? 맞아. 나 없이? 너 없이. 자신 있어? 우리가 진짜 강력 추천을 했어. 호동이 형이 가야 된다. 어? 거절당했어. 너도, 너도 안 하고 싶어? 아무리 넷플릭땡이라도 어? 해당 출연료 10억을 어떻게 주냐고. 호동이 형 10억이야? 그럼 10억 불러 요즘. 아 진짜? 고르기는 그렇게 불러. 진짜 죽지는 않아. 자유니까. 떳떳이 성사가 되질 않아. 그럼! 근데 당연하죠. 사색이 됐거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만나 보자. 같은데 절대 안 가랜데 얘도 그러면 오. 10억씩 받은 거야? 어? 고르긴 나도 그렇게 불렀어. 아니 너 섬에서 어떻게 살았어? 그게 다 사라지더라. 아니 내가 이제 5회 정도 나와봐서 이제 희철이 게임 실력을 알잖아. 근데 말이 안 될 정도로 잘하거든. 정말 게임을 잘하잖아. 근데 이제 신세계로부터 해서 딱 만났을 때 어? 이 형 이것밖에 안 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유가 있지. 어? 멘탈이 기본적으로 나갔지. 섬에 도착할 때부터 멘탈이 나갔어. 안 봐도 내가 하는 걸 다 봐서 너무 잘 알아. 화장실, 뭐 거기서 먹는 거 모든 아, 게 근데, 내가 볼 때 김희철이 근데, 정상적인 컨디션. 뜨거운 물도 안 나왔어. 아 근데 하나, 우리 신세계로부터는 각자가 원하는 드림 하우스던 현실 세계를 벗어난 자기만의 뉴 월드를 다 제공해줬어. 맞아. 아, 집도 거기, 원하는 스타일로. 개인 집으로. 아, 있었어. 거두절미하고 신세계로부터 재밌니? 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찍은 모든 아, 어. 아 솔직히 얘기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얘기해야 돼. 아는 형님 대 신세계로부터. 아 솔직히 얘기해. 돈이 안 되기래. 솔직하게. 이거 빨리 대답 못한다고? 아는 형님은 나를 낳아줬어. 어. 신세계로부터는 나를 길러줬고. 여기 진짜 예능하는 모든 후배들 좋은 얘기 해줄 때는 다 호동이 형이 해준 얘기를 진짜 많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아 진짜 모자 쓰지 마라. 어 시청자와 약속이다. 어 예의다. 어? 어 모자 쓰지 말고. 형은 안 벗어? 아, 모자 쓰고 있는데. 그 모자 쓰지 그 얘기를 만든 사람이. 형, 모자 쓰지 말아요. 그 얘기를 만든 사람이. 어. 아, 얘 우리 좀 캐릭터잖아요. 우리 캐릭터. 그리고 야, 뭐 시청자분들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힘든 건지 뭐 그런 건지를 고려할 수 없다. 8시 40분에 같이 있는 것처럼 그 텐션으로 같이 방송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바뀌었던 게 예전에는 모자 쓰면 안 되고. 핸드폰 절대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비 올 때 우산 쓰면 안 됐잖아. 비 올 땐 아예 차에서 안 내려. 대구 침대까지. 추워서 젖을까봐. 전화벨 울릴 때도 있어 가끔. 지금 뭐야? 핸드폰 맨날 없어. 언제 버리니? 야. 뭐라? 휴대폰에 모자에. 나 휴대폰 안 갖고 들어왔는데. 아니 나 아직도 안 갖고 나가 진짜. 휴대폰을 갖고. 방송 때는 안 돼. 방송 말하고 블루투스 연결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랜선도 따라가야 돼. 핸드폰 갖고 오지 말라면서. 어? 방송 중에 핸드폰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여기 그 자료를 보내줘야 돼. 아 그리고 또 있어. 그 뭐. 예능에서 잘 적응 못한 출연자가 끝나고 인사하면 어 많이 배웠대 이렇게. 맞아. 어. 할 말 없을 때 많이 배웠대. 많이 배웠대. 뭘 배웠대. 뭘 배워. 많이 배웠대. 뭘 배웠나. 뭘 배웠대. 다시는 너 볼 일 없대.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네. 다음
카이. 카이로 넘어가자. 카이 최신 근황은 카이는 야 카달남. 아 나는 카달남이야. 카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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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는 달달한 남자. 왜? 아니 그냥 웃겨서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아? 근데 아무리 MG 달달해 지금. 달달해니까. 아니 왜? Why so sweet? 아 나 이번에 이제 11월 30일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거든요. 아, 멋있어. 아, 완전 달달해. 근데 그게 너무 달달해서 이가 썩을 것 같아. 개미 끓겠네. 이 깃발 닦아. 개미. 그래도 취향이 안 좋은데 취향이 안 좋아. 아 진짜로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달달해서. 제목이 뭔데? 피치스라고. 어? 피치스. 복숭아. 복숭아. 피치스. 피치스는 원래 저스틴 비버 노래 아니야? 아 그게 있어. 근데 그게 올해 3월인가 나왔잖아. 어. 근데 나는 그 노래를 작년부터 갖고 있었어. 아 진짜? 작년 초부터. 무릉도원 알아? 알지. 무릉도원은 약간 뗄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약간 갓을 쓰고 한복 입고 약간 그런 동양풍의 옷을 입고 복숭아를 따라다녀. 그게 춤이야? 그게 춤에도 있어. 이게 탕탕. 야 한번 보자. 난 봤거든. 진짜 섹시해. 복숭아 따는 춤은 처음 봤어요. 근데 춤은 달달하지 않아. 춤은 터프해. 춤은 딱딱한 복숭아예요. 아 그래? 노래는 약간 말랑한 복숭아인데. 아 근데 진짜 잘 쳤어. 여기도 진짜 카이 춤 잘 쳤어. 진짜 멋있어 나 이거. 진짜. 보여줄게. 황도. 그러니까 돌아가. 알지. 너를 위한 마음이 계속되도록 파도치는 너 빛으로 간 날 파도치는 너 빛으로 간 날 내일을 떠올리 위해 다시 오니까 집중해줘 어디 너 하나면 오케이 벗어날 수 없어 진짜 복숭아 따본 적 없지? 진짜 복숭아 저렇게 안 따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이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야 돼. 맞아. 진짜 복숭아는 너는 이렇게 해서 바로 놓잖아. 맞아. 얘는 다 이제 복숭아 자체가 이제 마지막 시기. 건드려도 떨어지는 시기란 말이야. 역시 양평의 남자. 진짜 싱싱한 거는 돌려줘야 돼. 맞아. 근데 중요해. 카이야, 너 춤 고증이 덜 됐네. 잘하는데? 춤 바꿔야 돼. 너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을 살려봐. 디테일 살려봐. 너 두 번 하는 거를 한 번에 진짜 딱딱한 독수원은 안 떨어져요. 돌려야 돼. 맞아. 봐봐. 야, 근데 얘가 우리 춤이 된다. 알려줘봐. 제대로 알려줘봐. 야, 알려줄게 내가. 수근이 형. 수우파한테 춤 배운 사람이야. 해봐봐. 아 알려줄게. 복숭아 댄스. 오 수근이 형. 복숭아 댄스. 야 일단 알려줄게. 바구니를 일단 들어. 그다음에 복숭아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잡고. 이렇게 잡는구나. 이렇게 잡고. 아 여럿이서 추니까 멋있다. 넣고. 일단 뭐 그럼 두 번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반대쪽 넣고. 반대쪽도 잡아야지. 반대쪽이 되는데? 반대쪽도 잡아야지. 반대쪽이 되는데? 반대쪽 발은 또 왼쪽 잡고 발은 똑같아. 잡고 발은 똑같고 반대쪽 잡고, 넣고. 이건 디테일하다. 원래 복숭아 따다 바지 붙으면 이렇게 많아. 붙으면 이렇게 많아. 아니 웃기잖아. 이거 좀 웃기니까. 와 이거 디테일하다. 얘는 웃기니까. 그래서 역시 양평. 잡고 넣고 잡고 넣고 잡고 넣고 이제 뭐 떨어졌을 거 아니야. 두 번 터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음악에. 야, 음악에. 너희들 이제 지금 엑소를 생각해, 엑소. 우리보다도 승기 많이 잡아줘, 알았지? 쟤도 춤은 엉망이거든. 무슨 소리야. 야, 너 해봐봐. 같이, 다 같이 하기 전에. 그래. 시작. 그래. 시작.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저기 춤이지. 하와이 사람들 복숭아 살지. 승기야 이거 저거 아니야? 월매 가슴 나의 모든 춤이 좀 비슷해. 자 음악에 맞춰서 해보자. 야 무릉도원 생각하자.
넘쳐. 낙관도 있어요, 낙관. 파치. 야, 승기만 보인다, 승기만. 그 승기만 보인다니까. 아, 진짜 좋네. 아, 6시내 고향에서 컴백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용병이 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복수와 동생 가가지고. 아, 그렇네, 그렇네. 자, 특기. 야, 이게 뭐야? 이승기, 너 특기가 이게 뭐야, 너 지금? 자연재해 피하기가 뭐야, 특기가? 어? 아, 희한한 게 날씨... 운이 조금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외국 나는 사실 몇 년째 태풍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 야, 승기가 그걸로 유명해. 그래서 제주도에 뭐 태풍이 올 것 같으면 승기 오빠 우리 제주도에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안 좋은 일기예보가 승기를 피해가는 거야. 맞아. 진짜?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난 인스타 DM이 엄청 오는데 이제 태풍 소식이 오는 지역으로 계시는 이제 지역민들이 일로 좀 와달라고. 엑소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굉장히 그 똥손.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다 망갔다. 원래는 그래? 아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내기하는 게 있었어. 아. 그리고 뭐 사다리 타는 게 있었거든. 그거를 내가 기억하기로 10번 10연속 이상 실패를 했었어. 아. 다 지고 가위바위보도 다 지고 뭘 뽑으면 다 내가 뽑으면 다 안 좋았었어. 승기야, 카이야. 왜냐면 이게 이승기랑 카이 둘이가 그러면은 11월 30일까지. 그렇지. 어? 딱 날짜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 대말금. 날씨 하나만 딱 뽑아봐봐. 19일부터 30일까지. 어. 전국, 전국 대말금. 가장 화창할 것 같은 날씨. 나는 29일. 29일? 나는 29일. 29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 12도, 부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운이 조금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는 근데 30일에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30일. 어, 30일? 30일. 어, 30일? 오늘 새벽부터 서울 등 서쪽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낮 동안 동쪽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뭘 뽑으면 다 내가 뽑으면 다 안 좋았었어. 돌아가!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었어. 죽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시원해? 에어컨. 패딩 안 해. 패딩 안 해. 죽을 자네. 그래요? 다른 목소리가 나와. 아니, 끈창에 두 글자. 끈창에 두 글자. 뭐 많아. 스키? 땅띠? 뭐 땅띠? 너도 모르게 그 목소리가 지금 막 나와. 아, 저 어떻게 말했어? 네 목소리를. 자기가 몰라. 패딩! 패딩! 죽은 사람! 죽은 사람! 하이야, 이거야. 처음에 핫팩? 어, 거의 다 죽을 때 했는데. 그래서 저거 패딩 안에 두 글자인데, 네가 팬티 안에 두 글자. 팬티 안에 두 글자인가, 이거? 어? 글씨를 보고.